먼저 박정희 대표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보니까 오늘 쓰고 건설 대표주들도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삼호의 말 보고 계셨네요. 네, 좀 이슈가 있고 저평가 섹터에 좀 포함되는 종목을 공략해야 좀 현재 같은 하락장에 잘 견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호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부각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좀 지화하겠다라는 어떤 이슈력이 또 전해지면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토목공사 사업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공사 쪽을 많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력이 일정 부분 좀 프로그램 순매수력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만 좀 강력하게 붙어진다면 단기적인 급등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2,151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300억 원으로 다른 토목공사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기대 심리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제시해 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5,100원 정도 손절 라인 이대로 상승력 나타난다면 한 5,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호개발에 대한 의견 주신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 박정희 대표 얘기는 들었고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지금 두 가지 지금 내일장 좀 사 가지 종목으로 좀 보셨는데 이 중에서 아까 그 앞선 시간에 그 SM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약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SM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명은 AB 프로바이오인데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먹는 치료제 예, 이제 구강용 치료제 이제 말씀을 이제 했었죠. 바로 코비드에서. 그래서 AB 프로바이오가 이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됐고요. 특히나 관련 이슈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자회사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인 AB 프로바이오가 금년 내에 미국에 나스닥 상장한 이슈가 있는데 초읽이죠. 벌써 이미 작년에 5월 달에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인 ABP100부터 시작해서 한 7가지의 신약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모회사인 AB 프로바이오가 한 두 개의 회사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판권을 획득을 해서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AB 프로바이오는 AB 프로를 지분을 35% 이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 신약이죠. 한 7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신약 후보 물질로 거론이 되면서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고 오늘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AB 프로가 미국의 상장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이제 자회사가 머크 이슈로 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요 임원 중에 한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전에 이제 머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뭐 그런 이슈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상장 이슈가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오 매수 내일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좋겠죠. 절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상한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상한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한 절반 정도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150원 정도 밑에 매수 좋아 보이고 직전 1월 26일 날에도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해서 이 회사가 3,4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1월 달 급등 가격대까지 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AB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궁금합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삼호개발 위해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형주도 하나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LCD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주가 또한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어제 그리고 저번 10월 1일 날 그리고 10월 5일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8,000원 정도 이 가격 이하 권역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동반 순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OLED가 이제 지속적으로 패널 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OLED TV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출하량이 27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패널 출하량이 하반기에 3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증권사에서 염려하는 대로 실적이 나쁘게 안 나온다면 이제 주가의 턴 어라운드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17,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좀 더 사갈 만한 종목, 사모개발, LG 디스플레이, AB 프로 바이오까지 전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유나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